오늘의 MC 개그계 박보검 최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세 팀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팀은요, 일본에서 온 반항 2인조. 어려라. 지금 묻고 있어. 오래 오래오. 너만을 생각하며 또또또또또또또 오래 오래 또또또또또또 가래 가래. 자, 오늘 퀴즈에서 이기시면 저희가 유명한 랜드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에버랜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서울랜드. 저희는 강원랜드인데요. 예. 강원랜드 싫으세요? 좋다. 아, 전 재산을 한번 올인해보겠다? 예! 그건 아닙니다. 뭘 이렇게 쫄아요? 장난인데. 보니까 이거 쫄보구만. 어? 쫄보들이 왔어. 아이, 참. 리프팅, 리프팅! 들어가세요! 아,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자, 다음 참가자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을 들여서 만든 최첨단 AI 로봇이죠. 양세보! 아, 양세보십니다! 아, 로봇이죠? 아, 네, 양세보! 자, 2주로 오세요. 네! 아, 예! 아, 네! 자, 일로 오세요, 이제. 네, 네. 아, 예. 자, 양세모. 이제 춤 그만 춰요. 예.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 아니, 언제까지 춰? 아, 오래, 오래. 자, 음악 꺼보세요. 음악 꺼, 음악 끄세요. 아니, 춤을 언제까지 춥니까, 도대체? 예? 보자, 보자 하니까. 아니, 보니까 춤도 못 추구만. 예? 사람 말이야. 양세모는 춤을 잘 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진짜 춤 잘 추는 사람 데리고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춤을 저 잘 추면은, 에? 다시는 그 춤 추지 마요. 알았어요? 좋아요. 만약에 지면 다시는 추지 마요.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최고의 댄스 팀 스마일 매니아. 최고의 댄스 팀. 오호! 오호! 니들이 무릎을 왜 꿇어봐! 아, 알았어요. 아, 이긴 거 알았어.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양세모십니다. 네. 자, 들어가시죠. 예. 아, 들어와! 에이, 내 시간 끝나고 들어오라! 알았어요! 그만 들어오라! 에이! 들어오라! 시간이 없습니다! 아, 몇 분 잡아먹냐요! 아. 자, 정확히 등장만 8분이 지났죠. 아, 양세보시였습니다. 네. 자, 다음 팀이 남아있지요. 게임 속 캐릭터가 실제로 등장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실시간에 올라갔죠. 자, 킹 오브 파이터의 최번개. 닉스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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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열심히 한다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최번개 올 시대 최번개탄이요? 끽끽끽끽 뭐 다른데 또 최번개라고. 아, 두 분 정말 제가 좋아하는 팀인데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선배입니까? 제가 후배입니다. 그대로 그래. 들어가세요. 아, 일단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 진짜. 먹어. 아까 부끄러운 뜻을 왜 해요, 그러니까? 개판이라요. 자, 첫 번째 퀴즈는 단어 연상 퀴즈입니다. 설명을 듣고 정답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네, 아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죠.
아가리 똥내. 아닙니다. 네. 아오이 소라. 아니에요. 자, 먹는 겁니다. 아바이 순대. 아예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네. 에이바이 순대. 아예 아닙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좀 봐. 아바이 아바이.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야, 이거 정말 쉽죠? 네. 자,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이것은 음료예요. 어? 오, 저 그럼 어? 어, 왜 이래? 아, 기계가 그걸 먹으면 어떡해요, 이거. 아, 이거 오르난 것 같은데, 이거. 네, 자. 라면이가 나니. 아메리카. 그가 그걸 왜 먹어, 그걸. 아메리카. 아, 듣기 싫어. 자,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라면이가. 됐어요. 됐어요. 아, 자, 마지막 힌트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에 관련된 노래도 있죠. 동계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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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 저도 모르겠어. 자, 맞습니다. 자, 다섯 글자죠. 네. 아메 아메야. 네.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아, 왜 이렇게 무식해요? 얘 무슨 퀴즈쇼에 나와서 공부해 그럴 거라면. 공부도 안 하고 가지고 말이야. 아, 방송 중에 진짜. 동계 엄마한테 전화 왔어, 엄마. 빨리 받아요, 그거, 엄마. 엄마! 공부해라. 나도 그게 중요한 걸 알아. 성실해라. 아, 나도 애쓰고 있잖아.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아유, 엄마. 에? 아유, 새콤... 뭐예요, 이게? 새콤한 거야. 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 아, 저 사람 진짜 답답하다요, 답답하다요. 자, 진짜 마지막 힌트입니다. 자, 더 이상 힌트 안 드려요. 유명한 브랜드가 정말 많습니다. 자, 네. 맥심, 맥심. 가루, 가루. 아, 드디어 이제 정답이 나올 것 같죠. 맞습니다. 근데 혹시 두 분은 맥심하고 카노 중에서 어떤 브랜드를 더 좋아합니까? 아, 맥심, 맥심. 안정기, 안정기. 날 쏘고 가라. 오, 예. 커피는 맥심. 그럼 카누 커피는 맛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 카누의 그 모델 공유가 그냥 싫다? 예. 오해. 우리 좋아한다, 좋아하니까. 우리 좋아합니다요. 우리 노래도 할 줄 압니다요. 시작. 여름이니까. 그거 맥심이에요. 아, 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카누, 아, 유비님, 본부만 내려주십시오. 그건 관우고요. 예? 죄송합니다. 뭐요? 안 할래요. 뭔데요? 조관우 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정답은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아메리카노. 늦었어요. 아쉽게도 세 팀 모두 실패입니다. 네. 아... 자, 이제 팀 미션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우리 양세복과 최범계 씨가 한 팀이고요. 자, 우리 오래오래 씨와 가래가래 씨가 한 오래오래. 팀입니다. 네, 네. 자, 양세복과 최범계가 할 미션은요. 양세모 씨 준비해온 영화 대사를 듣고 그 뒷대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네, 목소리가 아직도. 이거 방탄유리야, 이 이거 방탄유리야. 자, 그 다음 대사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말 쉽죠? 이거 방탄유리야. 자, 정답 모르시겠어요? 이거 방탄유리야. 야! 정답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자, 정답하면 공개합니다. 이거 방탄유리야. 튼튼하지. 네. 이거 방탄유리야 튼튼하지가 정답이었습니다. 방탄유리 튼튼하지. 튼튼하지. 네. 안 들린다요. 아쉽게도 우리 양세복과 최범계 씨는 탈락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오래오래 씨와 가래가래 씨의 미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쉬운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빨래찍게 꽂기 게임입니다. 네. 빨래찍게. 자, 정말 쉬운 미션이죠. 네, 자, 빨래찍게 꽂는 미션인데요. 네, 자, 오래오래 우와. 가래가래. 잠시만요. 저희는 빨래 놀긴데요. 예.
어, 예, 예. 주세요. 저 여기다 떨겠습니다. 아, 실패입니다. 예,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요. 예. 아니, 이거 누가 할 사람 없습니까? 빨래 그냥 걸기만 하면 되는데. 어? 아, 이제 춤 좀 그만해요, 좀. 아, 진짜. 어, 왜 이래? 뭐야? 아! 에이, 저 빠르긴 한다요!